4학년 사회예요. 4학년 사회. 우리나라 인구 변화 볼게요. 인구는 한 지역,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예요. 그걸 인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 볼게요. 단위는 만 명이에요. 만 명. 2010년에는 4,941만 명. 4천만. 5천만이네요. 대충. 그죠? 1960년도. 우리, 뭐예요? 1950년도에 우리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 때 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2,500이었는데 몇 년 만에, 50년 만에 두 배가 됐네요. 그죠? 두 배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하여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경제가 발전하여서 그래요. 건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되면서 오래 살게 돼서 이렇게 됐어요.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0세부터 10세는 어떻게? 70년도에는 43%였는데요. 이 0세부터 14세까지가. 그지? 계속 줄죠. 애들은 줄고, 그죠? 이 15세에서 64세는 계속 늘어나네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늘어나네요. 그죠? 애들은 줄고 나이 든 사람들은 많아지는 거네요. 그죠? 자, 0부터 14세의 인구는 43%에서 16%로 바뀌었어요. 65세 이상 인구는 3%에서 11%로 바뀌었어요. 그죠? 아기들이 적게 태어나면 산부인과 병원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어요. 주변에서 아이들을 보기 힘들게 돼요.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우리는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뭐라 그래요? 저출산이라고 그래요. 아이를 적게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고령화라고 해요. 고령화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어요. 이미 고령화 사회예요. 60년에는 100명 중 3명이 노인이었는데요. 2000년에는 7명, 2026년에는 20명이 될 거예요. 20명. 얼만큼? 20.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어떻게 도와? 돈을 주면 되죠. 보육비, 애들을 기르는 비용, 또 교육비, 교육시키는 비용을 어떻게 지원해? 돈을 주면 돼요. 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세금을 깎아주면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돼? 육아휴직 확대. 우리 애기 엄마가 애기를 낳았어. 직장 다니던 엄마가 애기를 낳았어. 그지? 근데 그 눈도 못 뜨고 기어다니지도 못하는 애를 두고 다시 일하러 가야 되겠어? 아니죠. 어느 정도까지 쉬어야 돼? 애기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쉬어야 되겠죠. 그죠? 적어도 1년 이상은 쉬어야 되겠죠. 그죠? 맞죠? 그죠? 육아휴직 확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줘야 돼요. 보육시설을 늘려줘야 돼요. 보육시설을 늘려줘야 돼요. 보육시설 볼까요? 돌보아 기르는 걸 보육이라고 그래요.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또 노인 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돼요. 뭘 해도 돈이 들어가네요. 그죠? 다 돈이네요. 노인 복지. 그지? 소수자의 권리 보호라는 걸 보자. 우리 주변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차별이 뭐야?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분하는 거야.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게 차별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죠? 종교에 의한 차별, 피부색에 의한 차별, 장애에 의한 차별, 성별에 의한 차별, 출신지에 의한 차별, 재산에 의한 차별, 신체 조건에 의한 차별. 사회에서 소수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구성원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편견하고 차별 여부에 따라 달렸어요. 누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거. 소수자의 정의가 뭐냐? 소수자. 다수의 사람들과 행동이나 모습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죠? 차별을 받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소수자라고 그래요. 소수자. 주변에서 볼수 있는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소수자라고 볼수 있어요. 소수자의 차별 사례랑 해결 노력. 장애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겪는 어려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을 주어 힘들어요. 장애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원하는 직업을 얻기가 힘들어요. 직업은요, 장애인이 아니어도 원하는 직업은 얻기가 힘듭니다. 뭔 말인지 알지? 근데 장애인은 더 힘들겠지요? 그죠? 해결 노력. 학교에서는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해야 돼요. 그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은 이해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휠체어를 타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계단을 대신해서 경사로를 설치하면 좋아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을 없애야 돼요. 장애인의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이 있나 봐요. 다문화 가정 볼게요. 국제결혼이 많아지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겪는 어려움이 있네요. 그냥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그죠? 피부색이 좀 틀리죠? 외모도 틀려서 놀림을 받아요. 놀리는 애들이 잘못된 거죠. 그죠? 자녀의 양육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양육, 그죠? 기르는 거예요. 보육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겪어요. 해결 노력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지원해 주면 되고요. 학교에서도 다문화 교육을 실시해 줘요. 이 사람들이랑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해 줘야 돼요. 북한 이탈 주민,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북한에서 탈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이에요. 겪는 어려움,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요, 직업을. 아까 장애인도 직업을 구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북한 이탈 주민도 직업을 구하기가 힘드네요. 보통 사람들도 직업을 구하기 힘들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아? 북한 사투리를 쓰는 학생들이 따돌림을 당하기도 해요. 이 따돌림 하는 애들, 이 애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당연히 많겠죠. 해결 노력. 직업 교육을 시켜줘요. 무료 진료를 실시해줘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이라는 곳이 있네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재단은요, 여기 봐봐요. 이거 재산으로요, 돈으로 만든 단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재단이라는 게. 전문 상담사를 지원해줘요. 의료 및 생활안전 지원하고요. 교육도 지원해줘요. 어디에서? 재단에서. 재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소수자의 인권 보장. 소수자들도 피부색, 나이, 경제적 능력, 장애 등에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인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사람이 갖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알았죠? 인권을 보장받아야 돼요.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문제는